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 유튜버 이승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올라온 영상들을 한 번이라도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제 뷰티 유튜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몇 번 올렸었으니까요. 연예인으로는 문근영 메이크업, 효린 메이크업, 그리고 여자친구 메이크업 세 가지나 올렸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평소 화장이라던가 미샤 섀도우 발색이라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뷰티 상식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를 뷰티 유튜버로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다음은 어떤 연예인 따라 하실 건가요? 다음은 어떤 메이크업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일상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평소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걸 몇 번 올렸던 거지 뷰티 상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래도 저도 메이크업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나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자꾸 늘어온다. 그러면 딱히 전해드릴 뷰티 지식은 없더라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준비해요. 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원이 엄청 길었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합시다. 15분 만에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노편집으로 가고 싶어. 바람이야. 내가 과연 이걸 편집을 안 할 수 있을까? 타이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야. 여유롭게 15분이면 충분하다. 제 데일리 화장은 15분이면 진짜 개껌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화장솜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화장솜을 다 썼는데 아직 안 샀어. 못 산 거지. 안 산 거지, 기현이도. 말을 바로해야지. 오사방 여드름이 겁나 크게 났어요. 아퍼. 지금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을 설치를 안 해서 지금 창문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카메라 화면 보고 대처하는 겁니다. 아, 눈 나쁜 이승윤이.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카메라 화면만으로 제대로 화장을 할 수 있을 건지.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죠. 뭘 해야 잘하는지 말든지 기준이 생기지.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애세승까지만 하고 귀찮은 선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고 싶은데? 평소에도 15분이면 금방 합니다. 아, 머리 앞머리 고정하는 찍찍이라도 붙이고 할 거야. 그래. 기초를 막 많이 바르지는 않고 약간 제가 속건성 지성이어서 그러니까 속건성인데 속당김이 심한데 겉에는 막 기름이 도는 피부여가지고 기초를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크림 같은 거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흡수됐다 싶을 때 저런 거 선크림을 발라도 좀 겉돌려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단계를 전부 다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꺼내놓고 재료들은 막 이렇게 쿠션! 좋죠? 살아서 엄마가 너무 어둡다고 주셨는데 좋네요. 비싼 게 값들하는 거. 21호인데도 그냥 제 얼굴에 적당히 화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얼굴 안쪽에만 발라줘요. 얼굴 안쪽에만 바르고 바르는 부분이 있고 안 바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화장을 야매로 하죠. 야매로 감사하게도 얼굴에 막 그렇게 커버해야 할 만한 흉터나 여드름이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뭐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쯤이야. 다크서클쯤이야. 커버하면 되지. 얼굴에 하나뿐인 건데 두 개구나. 이씨 눈은 왜 두 개인가. 코 옆에나 얼굴 가생이나 안 바르죠? 어차피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그냥 안 발라요. 엉망진창으로 하죠.
컨실러, 캔메이크, 분홍기가 많이 도는, 그래도 이거 거울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브러쉬로 발랐었는데, 귀찮아서 브러쉬도 안 씁니다.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화장품도 많이 많이 갖고 싶고, 로드샵 꼭 지나가다 들르게 되면 하나씩 사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 이거, 나이가 들수록, 만사가 더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럴까요?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25살입니다. 25살 백수입니다. 요즘에 실시간 방송을 좀 자주 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 되게 재밌어요. 제 구독자분들이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해주세요. 저건 어쩜 말들을 그렇게 예쁘게 해주시는지 귀염돌이죠. 섀도우부터 발라줄게요. 이런 섀도우.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구독자가 많은,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은 유튜버는 아니니까 실시간 방송을 켜도 와주시는 분이 한 20분 안짝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좋아요. 예컨대 제가 어떤 분이 고3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힘을 빌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막 화이팅! 힘내세요! 고3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마음 따뜻한 양반들. 귀여워요. 예쁜 사람들. 그 맛에 요즘에 자꾸 틈틈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반가움이 약간 있어.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유튜브를 접하시는 그 연령대 층이 솔직히 초등학생 분들도 많고 중고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20대 분들? 저랑 비슷한 동년배 또래 분들? 보게 되면은 너무 반가워. 승희씨라고 불러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아, 반가워요. 20대시군요. 어느새. 그런 거 대화 나누는 것도 즐겁고. 섀도우까지만 바르고 눈썹을 그립시다. 눈썹은 제 마음이에요. 얼굴에 막 쉐딩이랑 하이라이팅까지 다 했다가 눈화장 하는 경우도 있고. 눈화장 하고 눈썹 그릴 때도 있고 눈썹 그리고 눈화장 할 때도 있고 새 마음이에요. 전 순서가 없다니. 저도 뭔가 눈썹을 제 이미지와 어울리게 독특한 눈썹을 그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거든요. 약속이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세수하기 전에 시도를 해보는데 진짜 이상한가? 어색해서 그럴까? 익숙치가 않아서? 언젠가는 한번 저희 눈썹 정체성을 찾고 싶은데. 아이라인 문신이 돼 있어서 아이라인은 그냥 대충 그렇다고 아이라인 단계도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화장을 20살 성인 돼서부터 시작했는데 눈썹 문신을 고등학생 때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억지로 데리고 와서 시켰는데 저는 그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줌마들이 하는 것 같은 거야.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기 싫다고 싫다고 갔는데 성인 돼서 엄마의 신견 지명에 등단했지. 우리 엄마 최고야. 누나가이 번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었는지 문신이 옅어지지도 않아. 흐려지지도 않고 선명해. 이 정도로 카메라상으로 더 예뻐 보이려면 점막을 채우는 게 좋긴 한데 채울까? 시간 한 번만 볼게. 보자. 어? 6분 48초. 기가 막혀 이승희. 천천히 합시다. 점막 채우는 거 1도 아니지. 기본 베이스로 채워져 있는 문신이 있으니까
또렷해졌나요? 좋아져. 15분? 10분으로 할까 그랬나? 여유롭다, 여유. 촬영. 아, 촬영이네. 촬영할 때. 오늘은 편집 안 하고 통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말거든. 그냥 반짝이죠? 너무 맥타이 너무 사용한 것 같아갖고. 블러셔. 요즘 다시 이런 블러셔로 돌아왔습니다. 에뛰드하우스 블러셔인데 다정됐을 거예요. 좀 슬프다. 예쁜데. 부끄부끄. 진짜 부끄부끄가 잘 어울리는 색상이야. 그 의상 몬테어가 잘 어울리는. 마지막으로 쉐딩을 해줍시다. Because I'm shadow, shadow, shadow. 아, 그럼 섀도우네? 몰랐어. 이제서야 느꼈네. 꾸민 쉐딩 많이 써갑니다. 네, 제가 피부톤이 워낙에 어두워서 그런지 더 어두운 쉐딩이 있었으면 좋겠어. 쉐딩이랄 것도 모르는 애였는데 저도 쉐딩의 매력에 빠진 이유로 꼭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얼굴 피부톤이 어두우니까 방금 오늘처럼 좀 제 피부보다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나 쿠션을 쓰게 되면은 꼭 쉐딩을 해서 경계를 풀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 재밌어. 저에게 쉐딩의 매력을 일깨워준 그분께 감사합니다. 재밌긴. 제가 워낙 볼살이 막 심해가지고 이게 막 아휴. 옛날에는 그래도 예쁘게 띵 올라차 있기도 했지. 이제는 막 나이 들면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쳐져 이렇게 불덕같이. 안 올려 죽겠어. 이거로 깎겠어. 어제 머리를 감아서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너무 편해. 아까 처음에서 쿠션은 코옆에는 안 발랐죠? 어차피 무너지니까. 가루 대용으로 살짝 코만 눌러줄게. 야, 유럽다, 야, 유럽아. 얼마나 남았어? 어? 아! 나 방금 시간 잘못 쟀다. 잘못 봤네. 6분이 지난 게 아니라 6분이 남은 거였구나. 지금 3분 남았네. 3분 안에 이렇게 빠르면 되지. 그동안 내가 빼먹은 게 있나? 아! 혹시, 야, 너 마스카라 빼먹었어.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원래 마스카라 안 해요. 뷰러도 안 해요. 좀 뷰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갖고 있나? 내가 뷰러를 갖고 있었나? 모르겠네. 아! 하이라이트. 심심하니까 해줍시다. 원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아, 제가 10분으로 할걸 그랬나봐. 좀 더 촉박하게. 여유로워, 여유로워. 오늘 메이크업한 제품들 띵! 끝! 기초 빼고 입술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 입술 바르는 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립 제품이 온? 어쩌지? 알겠다. 아유, 깜짝이야. 립 제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분 남았네. 1분 58초, 1분 57초, 1분 56초. 1분 안에 진중하게 실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베네피트 차차 틴트. 선물 받았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 얼굴에 잘 받더라고요. 생얼에 발라도 예쁘고 진짜 딱인 것 같아요. 데일리. 방금 이 말 했나? 내가 방금 전에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동동이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오시는구만. 자. 전 평소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진짜 이승인 대유리 대박. 보이시나요? 아, 화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했죠? 아이라이너 그냥 뭉개주고 끝에 말려 파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이걸 만약에 편집 안 하고 통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승이 제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더듬고 이상하게 말하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편집하니까 다 말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저도 엄청나게 더듬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괜찮지? 이 깨끗하나요? 그거 뭐 외출할 때 꼭 봐야 되죠. 코털 나오지 않나, 코딱지가 걸려있지 않나, 거미줄에 거미 걸려있듯이 코털 사이에 막 코딱지가 걸려있습니다. 머리는 어제 세팅을 해놔서 편하고.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 오늘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나가요. 사실 15분도 많다. 10분? 막 5분 만에 끝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뭐 단계가 더 줄어들죠. 쉐딩이나 하이라이팅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섀도우를 한 단계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네? 그런다거나 더 심할 때는 쿠션 팩트로만 두드리고 눈썹 그리고 입술 바르고 그냥 나가요. 눈화장을 포기하는 거지. 그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어차피 저는 아이라인 문신이 돼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어쩜 메이크업 영상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막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도한테 막 하는 소리라고는 아이라인 문신하세요 이딴 소리 나오고 있고 재미없는 영상이죠. 이런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서는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었고요. 우리 또 다음 보통 날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개가 짖네. 동동아 짖지마. 누나 영상 찍고 있잖아. 아 정말 뜨뜨레뜨야 개가.